안녕하세요. 자연과 인간의 짝퉁 자연인 한국화가 산돌입니다. 겨울이 어정쩡하고 있는 사이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겨울보다 더 움츠러든 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 환자가 수백만이 넘어섰고 사망자도 수십만이 넘어섰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목숨을 잃은 대부분의 사람은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입니다. 최근의 건강의 화두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의 외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나라에 적이 쳐들어오면 싸워서 나라를 지켜내는 방위력과 같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나라를 지켜내려면 강한 군대가 있어야 하듯 우리 몸을 지켜내려면 강한 면역력이 있어야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안 받는 평안한 마음,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식생활 중에서 우리의 몸에 면역력을 높여주고 우리 몸을 지켜주는 약이 되는 봄나물 10선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연과 인간. 약이 되는 봄나물 10선. 1. 두릅. 두릅은 나물의 제왕이라 불리울 정도로 딱 봄에만 먹을 수 있는 귀한 봄나물입니다. 겨우 내내 뿌리와 줄기에 응축되어 있던 영양소를 일제히 쌍눈으로 보내는데, 이렇게 움푼 싹이 목두채라고 불리는 두릅입니다. 두릅에는 목두릅과 땅두릅이 있습니다. 땅두릅은 독활이라고 하는 약초의 싹인데, 땅속에 숨겨진 내두에서 쌍눈이 움터 나오기 때문에 마치 땅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 땅두릅이라고 합니다. 목두릅은 보통 두릅을 말하죠. 맛을 비교해 볼 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향은 땅두릅이 독특하고 좋은데 맛은 두릅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두릅에는 일단 인삼의 주요 성분이자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두릅의 대표적인 효능은 당뇨 개선과 혈관 질환 개선입니다. 두릅에는 우리 몸의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시켜주는 물질인 사포닌과 암을 억제해주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몸의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인삼에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혈당과 혈중 지질 농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혈관 질환 개선과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추위가 가시고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인 봄에 딱 한번 맛볼 수 있는 두릅을 올봄에는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봄에만 먹는다는 것이 부족하고 아쉽다면 오래 저장해 놓고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두릅 장아찌를 만들어 저장해 놓고 1년 내내 먹는 방법입니다. 장아찌 담그는 만인 공통의 레시피를 자막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잘 담궈진 두릅 장아찌는 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1년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올 봄에는 싱싱한 자연산 두릅 꼭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2. 땅두릅. 땅두릅은 독활의 싹입니다. 뿌리 내두에 있는 싹들이 봄에 땅을 뚫고 올라와 두릅처럼 생긴 싹대를 올립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두릅이라 해서 땅두릅이라 합니다. 땅두릅은 독특한 향과 맛이 있는데 이 향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호불호가 나뉩니다. 하지만 땅두릅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과 약성은 누구라도 좋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땅두릅은 관절에서 생기는 모든 통증을 다스리는 약재로 통풍과 중풍에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에 독소를 배출해 주어 해독 작용을 해주는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에도 아주 좋은 효능이 있어서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릅을 따실 때 주의할 점은 목두릅이나 땅두릅이나 처음에 나오는 순만 따고 그 뒤에 나오는 순들은 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마저 남겨두지 않고 다 따버리면 두릅은 더 이상 싹이 없어 말라 죽고 맙니다. 산이나 들에 가보면 두릅나무들이 많이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그 해에 그 나무가 살아가야 할 싹마저 다 따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를 아는 사람들은 싹을 남겨두어 나무들이 자라고 회복하도록 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나물 나라 하고 모조리 따가서 나무를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자연을 사랑하며 가꿀 때에 자연도 좋은 것으로 돌려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 냉이. 봄나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냉이입니다. 봄나물을 대표하는 나물이죠. 요즘은 철과 상관없이 언제나 구할 수 있는 나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겨울을 견뎌낸 자연냉이가 제격이죠. 냉이에는 단백질, 비타민, 철분, 칼슘 같은 무기질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혈압의 수치를 조절하여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냉이 속에 있는 카로틴 성분은 시력을 보호하고 눈의 피로감을 줄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된장과 함께 끓인 냉이 된장국은 그 시원한 맛이 일품인데 세척을 잘 해야지 잘못하면 냉이에서 흙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 역시 호불호가 갈립니다. 4. 달래. 달래는 냉이와 단짝 같습니다. 그만큼 봄나물의 대표나물이죠. 달래도 요즘은 하우스에서 많이 재배되어 사철 구할 수 있는 나물이 되긴 했지만 눈 속에서 겨울을 겪은 달래는 톡 쏘는 알싸한 맛과 상큼한 향이 봄 식욕을 자극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달래에는 비타민 A, B1, B2, 비타민 C와 칼슘이 풍부해 식욕부진이나 충곤증에 좋고 피로회복이나 빈혈 예방, 뼈 건강에 좋습니다. 입맛이 없는 봄철 상큼한 달래 간장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은 뚝딱 해치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오가피순. 저에게 가장 맛있는 봄나물을 선택하라면 오가피순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오가피순은 오가피 특유의 쌉쌀한 맛과 향이 참 좋습니다. 오가피를 뜯을 때부터 향긋한 향이 입맛을 자극하는데요. 살짝 데쳐서 고추장이나 된장을 넣고 복숭아청이나 돌배청을 살짝 더해서 나물로 무쳐 먹으면 정말 향긋하고 맛있습니다. 모든 봄나물을 먹어봤지만 제 아내와 저는 오가피순이 가장 맛있는 걸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오가피순 역시 입이 억세지기 전에만 잠깐 구할 수 있는 나물이라 귀하지만 올봄에는 꼭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오가피하면 몸에 좋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축구 선수들에게 먹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만큼 기순환을 돕고 피로회복과 숙취해소에 좋다고 합니다. 오가피순의 효능으로는 고혈압과 당뇨, 기관지 질환, 천식, 그리고 간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뼈를 건강하게 해줘서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 좋고 여성들의 골다공에도 좋다고 합니다. 나물의 귀족이라고 불리는 오가피순 올 봄에 꼭 맛보세요. 6. 방풍. 방풍은 예로부터 몸에 풍을 막아준다고 하여 방풍이라고 한답니다. 과거에는 약재로서 사용되어 왔는데 요즘은 그 특유한 향과 쌉쌀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요리의 식재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풍나물에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고
칼슘과 인, 철분, 무기질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감기, 두통, 발한, 거담 등의 증세에 좋은 효능이 있답니다. 또한 단백질과 식이섬유, 유기산과 정유성분이 풍부하여서 항균작용과 항염작용에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방풍은 36가지 풍을 다스리고 치료하며 오장을 좋게 하고 맥풍을 몰아내고 온몸의 뼈마디가 아프고 저리는 것을 몰아낸다고 한답니다. 또 정신을 안정시켜주고 식은땀을 먹게 하는 효능도 있답니다. 요즘같이 황사가 많은 봄날 방풍나무를 드시면 황사나 미세먼지, 중금속의 배출을 돕고 해독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좋은 효능으로 풍을 막아주는 방풍도 빼놓아서는 안 될 약선 나물입니다. 올봄에 꼭 드세요. 7. 머위. 머위는 예로부터 약재로 많이 쓰여 왔는데 그 이유는 바로 머위의 폴리페놀 성분 때문입니다. 폴리페놀은 황산화 성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유해한 산소를 없애주어 암을 예방해줍니다. 또 노화를 억제해주며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머위 속에는 비타민 A, B1, B2 그리고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시력을 좋게 하고 야맹증을 예방해주며 치아와 뼈, 골격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머위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취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다이어트를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할 경우에 우울증이나 치매가 온다고 하니 참 머위는 건강을 위해서 꼭 먹어야 하는 나물인 것 같습니다. 머위와 관련해서 일본의 민간요법 하나를 소개합니다. 일본 구니와케시에 있는 한 양로원에서 여러 노인들이 쓰고 있던 비법인데요. 세상에 공개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방법을 사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는군요. 그것도 평생에 단 한 번만 해서 먹으면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니까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올해에는 이 비법으로 꼭 만들어 드시길 권합니다. 미쩌바의 본전이잖아요. 저희도 물론 해먹었죠. 8. 엄나무 순, 개두릅. 엄나무의 순을 일명 개두릅이라고 합니다. 두릅처럼 생겼는데도 두릅이 아니라는 건가요? 하여간 두릅 이름으로 된 나물이 3개네요. 두릅, 독활의 순인 땅두릅, 엄나무의 순인 개두릅. 엄나무의 가시는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엄나무를 걸어놓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과 전염병을 막아준다고 하는 구전이 있습니다. 엄나무 가시가 그만큼 무섭게 생겼다는 거겠죠? 네, 엄나무는 주로 가지와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 봄의 모든 영양분과 약성이 순으로 몰려있는 개두릅은 딱 4월 말 순이 나오는 시기에만 맛볼 수 있기에 계절의 진미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엄나무 순에는 비타민과 무기질, 사포닌, 루틴을 비롯한 황산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고혈압과 동맥경화,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예로부터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은은한 향과 맛과 영양이 가득한 엄나무 순, 이때가 아니면 맛보기 힘듭니다. 올봄에는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9. 취나물. 취나물의 향명은 아스테어 스케이버라고 하는데요. 아스테어는 히라버로 별이라는 뜻이랍니다. 바꿔 말하자면 취나물은 봄나물의 스타인 셈이죠. 봄나물의 아이돌.
봄나물 중에 가장 일반적인 나물인 취나물은 산과 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나물입니다. 취나물은 그 종류도 다양해서 취자 붙은 취나물의 종류가 60가지나 되고 식용 가능한 취나물은 24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취나물로는 참치, 곰치, 미역치, 병풍치, 개미치, 바위치, 수리치, 각시치, 박쥐치처럼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이 붙어 있기도 하고 또한 곤들의 밥으로 유명한 곤들의 나물, 취자가 붙지 않은 취나물도 있습니다. 수리치는 떡을 해먹을 수 있다고 해서 떡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종류도 많고 모양도 다양한 취나물은 그 영양소와 효능이 다 다르겠지만 대표적인 효능을 살펴본다면 취나물은 칼륨, 칼슘, 비타민C, 아미노산 함량이 많은 알칼리 식품입니다. 어린잎들은 특유의 향기가 있어서 데쳐서 무쳐 먹으면 입맛을 돋구고 충곤증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변비가 심한 사람에게는 좋습니다. 모든 봄나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다 변비에 좋습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은 특히 봄나물 많이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취나물은 만성기관지염이나 인후염이 있는 분들이 장복하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서 수험생이 먹으면 좋습니다. 고혈압, 고지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어 혈관 속의 혈전을 없애주어 피를 맑게 해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취나물은 우리 몸에 피를 탁하게 하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변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취나물은 살짝 데쳐서 무쳐 먹거나 말려서 묵나물로 만들어 두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취나물도 많이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10. 고사리. 고사리 또한 빠질 수 없는 봄나물인데요. 땅속에서 한 뼘 정도 올라와서 아기가 주먹을 쥔 모습을 하고 있는 새순을 따서 먹습니다. 고사리는 고사리만 무쳐 먹기도 하지만 다양한 요리에 들어가는 고급 식자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귀한 고사리는 봄철에 꺾어 삶아 말려서 두고두고 먹는 대표적인 묵나물입니다. 고사리에는 단백질, 비타민 A, B, C, 비타민 E, 철분, 칼슘, 칼륨, 미네랄과 각종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많은 영양분을 가득 담은 고사리는 우리 몸에 좋을 수밖에 없겠죠. 고사리 효능. 고사리에는 비타민 A, 칼슘,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나트륨을 배출시켜줍니다. 요즘같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식단에서 고사리는 나트륨 배출을 원활히 해주고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주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고혈압과 동맥경화, 뇌졸중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고사리의 차가운 성질이 체내에 열을 내려주는 해열작용을 한다고 하고요. 또 예로부터 코피를 자주 흘리는 사람에게 특효약으로 쓸 정도로 지혈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고사리는 살균 효과가 있어서 옛날에는 구충제로도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고사리에는 단백질, 비타민, 그리고 칼슘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산속의 쇠고기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맛있고 영양 많고 몸에 좋은 약이 되는 봄나물들, 올봄에는 꼭 맛보시기를 바라는데요. 가능하면 자연의 생기가 듬뿍듬뿍 담겨있는 자연산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이 봄에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약나물들, 이 봄이 지나가기 전에 서둘러 빨리빨리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